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시고 이 시간은 보냄을 받은 양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 속에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허락하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천국을 확장하기 위하여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이 열두를 파송하는 장면으로 그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던 저는 이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혹은 모이는 교회와 보냄을 받는 교회론을 발견하고 주장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눌 이 마태복음 10장 16절로부터 20절에서는 이 보냄을 받은 교회가 혹은 흩어지는 교회가 즉 보냄을 받은 양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정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 곧 예배당의 사람들이 사는 동네 중심에 서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산속 깊이 혹은 동굴이나 토굴 아니 동네 한가운데서도 한 가정 깊숙이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이는 그때 당시의 권력, 그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그들의 모임의 장소가 달라진 것을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권력에 무관하게 그 사회적 분위기에 무관하게 성도들은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보냄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까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친 세상에서 보냄을 받은 양들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만나고 있는 본문 16절 다시 한번 주목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파송되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양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양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을 양으로 비유하시는데 여러분 양에는 열 가지 특징이 있지요.
그열 가지 특징을 좀더 이렇게 함축해 보면은, 첫째,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없고, 그래서 속기 쉽고,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앞이 잘안 보이다 보니 낭떠러지인지, 저를 해치는 깊은 숲인지 구분할지 모르고 그냥 가는 것. 또이 양이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또이 양은 발이 약합니다. 즉, 잘 넘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이 양은 돌아오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강한 짐승입니다. 자, 보냄을 받는 제자들, 보냄을 받는 우리들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이 양과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쉽고 그러면서 고집이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기 그지없지요. 그래서 그런 양들을 보낼 때, 그런 양들을 파송할 때 우리 주님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임 가운데 임재하셨던 성령님, 모임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성령님의 특징을, 그 특성을 그들에게 주셔서 주어진 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냄을 받은 양과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이 아닌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이 성령님의 어떤 능력으로 이 시대를 성도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뱀같이 지혜로움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면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식 속에 뱀이라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에 비추어서 뱀과 같이 지혜롭게 살라는 이 말씀을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거나 혹은 술수와 수단을 동원해서 처세술로 고달픈 현실을 헤쳐나가는 삶처럼 인식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혹여 이런 처세술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우리의 동경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뱀 같은 지혜, 이는 뱀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었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뱀을 지혜의 상징적인 동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교통으로 신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식 속에,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찾아온 뱀과 연결되는 지혜로 거짓과 불법이나 타협하고 타협하여서 영악하게 현실적인 고난을 이기고 안락을 취하라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며 술수적이고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지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에베소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또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신약에 대표되어지는 에베소 말씀과 구약에 대표되어지는 이 이사야의 말씀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지혜란 무엇이며 이 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그래서 욥은 욥기 12장 13절에서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시편 136편 5절에서도 또 시편 104편 24절에서도 또 잠언 3장 19절에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원래 하나님에게 있었고 그것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되었고 그 지혜로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것을 받은 자들이 위대한 일들을 시대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보면은 모이는 교회, 즉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제사를 드릴 때,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즉 말씀을 들을 때에 제 영이신 성령님은 강력하게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전도할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배움이 없던 자였다는 사실을 알았던 동네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 놀라우며
신기했던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 파송받아 보냄을 받아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더욱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도록 해야 될 것이. 우리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곧 예배를 사모함 속에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신 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는 순결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16절 하반절을 주목하고 16절 말씀 함께 읽지.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며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이 단순하게 그 구절만은 혹은 그 단어에 빠져서 말씀을 해석한다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깊이 알아갈 때에, 앞뒤 문맥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성의식에 기인한 순결, 또 세상 도덕적 가치 기준에 기인한 순결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님을 쉽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순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순결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만나고 있는 본문 17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 19절이죠. 시작. 너희는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자,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를 넘겨줄 것이라. 이것이 보냄을 받은, 양 같은 자들이 보냄을 받은, 장소, 그 사역의 장소,
장소의 그 상황, 주님의 명령에 따라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는 제자들 앞에 펼쳐질 상황은 아예 녹록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복음에 대한 반발심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한 거부성과 비평 의식이 가득한 곳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보냄을 받은 양 같은 제자들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그 사회적 배경이 또 21절로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지금 함께 보실까요? 21절, 22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냄을 받은 양 같은 너희가 장차 가족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미움을 받게 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사회적 배경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과 그런 따가운 처리와 그런 따가운 비판의식들이 같은 그러한 모습, 이런 상황 속에서의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즉 양 같은 너희가 대적자에게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의 말장난에 태여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또 그들과 타협하여 진리를 수정 왜곡하지 말며 나아가 목숨을 구하고자 복음을 부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순결의식을 갖고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하나님을 배도하지 말고 주어진 보냄을 받은 자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순결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당시 전도여행을 나간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 본문을 만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명자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순결 의식입니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겁박이 와도 세상과 그 권력과 타협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적인 순결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결, 이 순교적인 삶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배도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함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을 이루어 나갈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다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으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현장에 나갈 때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새벽당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에게 찾아오는 이 순교적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을 배도하지 않았습니다.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하는 자리까지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여기 말하는 비둘기 같은 순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 같은 순교함이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고 있는 본문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4장은 모세의 소명장으로 유명하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뭐라 그래?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에서 모세가 뭐라 그래?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여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부인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령자들의 입에 권위와 지혜와 분별력 있는 말을 담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냄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오히려 내 열심과 생각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방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대로 너는 그냥 내 말대로 가서 내가 할 일과 말을 주며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모세는 성령의 지혜와 부어주시는 순결함과 주시는 말씀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양 같은 제자들의 자신의 힘과 능으로 하려고 할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으로 하려고 할때 귀신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으로 할때 주님을 부인하며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이기에 힘썼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고,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쓸 때,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현장, 그러므로 찬양과 예배의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를 위하며 성도들을 위하며 하나님의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비판하며 비아냥거리는 이 자금의 중국의 우한 코로나가 만연한 창궐한 이 시대에 살 방법, 사명을 감당할 방법,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뱀과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할 말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 이 삶을 살며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